대체 이 하모니카는 700년 동안 몇 명이 분 거야? 유니카도 불고, 토르도 불고, 레아도 불고, 아돌도 불고. 기분 나쁜 소리가 사라졌네. 좋아, 계속 진행해야지. 라고 이렇게 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봤었던 빨간색 빛나는 몬스터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부스트인데 부스트가 다 차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여야 합니다. 지금 선풍을 자주 쓰는 이유는 선풍이 3단계이기 때문에 불도 이제 3단계가 돼야 될텐데. 아, 더럽다고? 야, 그러니까 700년 동안 안에 청소도 제대로 못할텐데. 이거 부스트? 잡아주고. 레벨은 어디가서 올리나? 어디 노가다 좋은 장소 없나? 왜 한 마리 더? 신김에 잡자. 저기 아직 하나 SP 먹고. SP 자동으로 주워주는 패드 있었으면 좋겠다. 패드 다 모여라. 모여 얘들아, 일로와. 너도 일로와. 이것도 부스트인가? 부스트 키고. 와, 피통 많다. 오케이. 불검보다 도끼가 좋은가봐요. 아, 불검은 아직 1단계라서 도끼랑 돼지가 3단계인데 이것도 3단계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점사할 때, 한 지역에 데미지를 집중할 때 좋고, 아무래도 돌아다니면서 치기는 풍이 좋아서 이게 제일 편합니다 지금. 그리고 저 돼지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높은 몬스터한테 좋아요. 자, 중간에 또 여기 뭐가 있네. 어? 여긴 뭐고 위는 뭐지? 잠깐만, 저기 상자가 보이는데 일단은 이 위부터 조사해보고 가겠습니다. 아, 맞아요. 불검은 공속이 느려요. 맞아. 아, 여기 크리리아 광석을 한 개 손에 넣었다. 자, 이걸 받은 다음에 이 시점에서 돌아와서 도끼를 강화해서 올 수 있는데, 원래 그래야 될 건데 그냥 가봅시다. 다음 세이브 지점까지 한번 그냥 강행돌파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템도 먹을 겸. 뿅 뿅. 어, 잠깐만, 이거는 여기서 한번 뛰어서 이렇게 뿅 뿅. 정령의 옷을 손에 넣었다. 이거는 이제 2에도 나오던 가만히 있을 때 HP를 채우는 그런 아이템이죠. 뿅. 여기서 위로 가면은, 아우, 여기가 돌아가는 걸텐데 한번 가보자. 돌아가는 길 말고는 없네. 오케이, 그냥 가고. 저 윗길이 있고. 뿅 뿅 뿅. 어, 저 밑에 봤어 나 방금. 여기서 공 레그 가더를 손에 넣었다. 레그 가더 어디 볼까? 요거 끼고. 밑에 몬스터 보이네? 누가 다 어디서 하지? 얘네 잡아볼까? 와, 아프다. 지금 시점에서 누가 다 어디가 좋을까? 아, 용암 들어가는구나. 그냥 가자. 여기는 누가 다 용으로 벼른 것 같습니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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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뿅 뿅 뿅 뿅. 입구에 둘. 여기서 하나씩 천천히 갈게요. 떨어지면 장난이니까. 어, 아하, 씨, 아우 씨. 다시 미안합니다. 뿅 뿅 뿅 뿅 뿅 뿅 뿅. 오른쪽
여기 일단 다음 세이브 지점까지는 가야겠는데, 아 여기 밑에 좀 볼 수 없나? 아 여기 있다. 그래야 세이브를 하고 딴 데 가서 뭐 노가다 하든 말든 하니까 다음 지역까지는 일단 갑시다. 야 배경 멋있다. 이스 원투에선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 내 세이브 포인트는 어디에? 여긴 딱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못 올라왔었나? 아 못 올라와서 저 위에서 아이템 먹고 일로 떨어지는 곳이었는데. 아 데미지 50 들어가는 거 보니까 지금 레벨이 딸린다는 증거죠. 3 들어가네. 3 부스트. 어우 안 들어가 데미지. 슬라임들한텐 들어가는데 저 이상한 갑옷 이거 이거한테 안 들어가. 일단 아 빡시네. 자 여기서는 아마 아이템이랑 뭐 불 붙이는 데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잠복 잡기가 힘들어 보이니까 레벨 노가다를 어딘가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서 갑옷이랑 뭐 아이템 같은 거 이것저것 나오거든요. 그것 좀 먹고 돌아와서 노가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 붙이는 데 아마 하나 있을 건데 여긴 붙어있네. 꺼진 다음에 다시 키는 거였나? 불을? 야, 이 데미지 안 들어가. 오리진 이후에 나온 시리즈도 재밌나요? 네, 재밌습니다. 세븐이랑 8편 둘 다 재밌어요. 얘네 내가 그냥 어거지로 잡는다. 왠지 얘네 잡으면은 경험치가 꽉 차서 지금 얼마 안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 잡고 나면은 경험치 다 차서 그 딜이 다른 애들한테는 들어갈 것 같으니까 얘네를 좀 어거지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스는 제가 보기엔 다 재밌는 것 같아. 다 재미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반감이라도 해야 되나? 타닥탁 방어를 반토. 별 차이 없잖아. 이게 되게 짧은가 보구나 이거. 아 안 잡혀. 그냥 갈까 이거? 아우 씨. 그냥 가고 싶다. 자 한 세네 대만 더 때려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짱나서 못 잡아먹겠네. 어 한 마리 죽었어. 오케이 두 마리. 아 한 마리구나. 드디어 한 마리 잡았어. 경험치를 많이 주는 건지 많은 건지. 많이 주는 것 같긴 하다. 아, 자꾸 폭간지럽고. 아 폭성? 어 그래요? 잠깐만. 지는 똑같고 불. 어? 오 불이네. 아 근데 이거 한 방이랑 이 풍 다다니트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 속성들 차이가 다다니트랑 어 일단 레벨 올랐습니다. 그냥 한방 단타랑 또 그런 차이도 있어가지고 그런거 따지면은 그냥 그런거 같아요. 자 레벨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딜이 한 200가량 늘어났어요. 그래도 7 들어갑니다 이제. 좋아요. 이거 온라인 아니에요. 이게 스팀이에요. 스팀 됐다. 아이씨 더럽네 진짜. 한마리 잡고 가자. 예스 가자. 자 레벨이 한 개는 올랐으니까 이제 다른 애들한테 이런 애들 이 길거리 널브러져 있는 이런 애들한테 경험치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딜이 이젠 잘 들어가죠. 좋습니다. 요런 애들 잡아다니면서 레벨 올리면서 다닐게요. 저는 가자. 그리고 여기 아마 상자 있었나? 쭉 가다보면 여기 상자 이거 보면 아마 불이 꺼졌었죠? 요 불, 이 불, 이 불. 네, 아, 그 스팀은 이제 곧 여름 세일 할 거야. 아마 자, 저렇게 불들을 켜고 저걸 깐 다음에 드디어 저 안쪽으로 들어간 게랄디가 있는데, 게랄디가 말 그대로 그냥 괴랄해서 아주 거지 같은 몬스터이기 때문에 레벨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불 100의 담요.
일단 여기부터 가볼까? 아까 그 불부터 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귀찮은 불을 빨리 켜버리자. 이 불. 오, 이제 딜 좀 들어가는데? 아, 점프해. 자, 얘네 잡고 가겠습니다. 레벨 올릴만한 애들이 마땅치 않아서 얘네를 잡아야겠어. 아유, 그지 같네, 패턴. 네, 지금 경험치가 반 정도 차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잡으면 아마 레벨업을 할 거고, 아까보다는 한 두 배, 금방 갔네. 두 배는 빠르게 잡을 건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겁나 넉백을 시키네, 얘네들은. 한 마리에 한 10분의 1 정도 주는 것 같아, 경험치를. 얘네가. 오케이, 레벨업. 좋습니다. 레벨이 하나 더 올랐기 때문에 딜도 올랐겠죠? 딜도 좋고. 딜도는 역시 좋은 딜도. 그리고 얘네들은 금방 잡을 테고, 이제는. 우와, 딜 좋고. 자, 어쨌든 다른 데 불키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슬라임이 많이 모이는, 저기 저런 데. 저런 데 있을 거거든요? 저런 데 가야 되는데. 요런 데 와서, 요런 데가 좋아요, 요런 데가. 얘네 약간 분열 같은 걸 하나 보구나, 슬라임이. 요런 데 아주 좋지. 근데 이게 입구에서 가까웠으면 모르겠는데, 가깝지 않아서. 톡, 톡, 톡. 내리찍는 놈들이 엄청 세면서 경험치를 많이 주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반대편이네. 잘못 왔어. 가자, 다시. 왜 저 길로 점프해서 못 가는 걸까? 왜 이렇게 돌아만 가야 하는 것일까? 아이고, 야. 쭉 밀어버리네. 자, 이리 온 얘들아. 다 일로와. 여기가 좋아 보인다. 잠깐만요. 얘네 경험치 얼마나 주는지 좀 보고, 여기서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겠다. 여기가 금방 잡거든요? 근데 경험치를 좀 덜 주네, 여긴. 잠깐만. 한 두어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가 빨리 처리가 되긴 하는데, 지금 경험치 배율이 1.68%라서 별로 높지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얘네가 구린 건지. 왜 별로다. 여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갑시다. 어딜 가서 노가다 할까? 200을 넘겨야 되는데, 피를. 최소 아마 한 190 몇까지는 올려야 할만할 거예요, 아마. 피가. 자, 요 위에 상장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내리찍는 애들한테도 이제 피가, 아니, 그 뭐야. 데미지가 18씩 들어가니까, 아까 그 장소 가서 노가다 해도 되겠다. 이제 잘 들어가네. 좋은데? 아까 거기 다시 가야겠다. 그 네 마리 나오던 거, 다섯 마리. 아우, 난 날아다니는 모습 제일 싫어. 안 돼! 아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씨. 아, 나 짱나. 난 날아다니는 모습 제일 싫더라, 진짜. 아우, 씨. 자, 그래도 여기 온 김에 불 붙이고 가야죠. 이거가 마지막이죠? 이렇게 해주면 상자가 이제 열립니다. 여기서 아마 다음 보스방으로 들어가는 그 문패 같은 걸 줄 거예요. 자동이동이네? 됐다! 모든 촛대에 불을 붙이는 게 정답이었구나. 괴마의 메달을 손에 넣었다. 괴마. 게랄디랑 어울리는 괴마. 그리고 올라가서 아까 그 상자. 아마 그 상자는 세세타의 비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잡고 가야겠다.
확실히 얘네가 경험치 많이 주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저 조그만 경험치 바가 보이시나 보구나. 잠깐만, 이거 올라가서 아까 못 먹은 거 먹고 와야지. 아까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 풍의 다다니트랑 그 다음에 불의 그냥 한방 데미지랑 거의 비슷비슷해서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다같이 몰아서 때리기에는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셀세타의 비약을 한 개 손에 넣었다. 근데 지금 그 풍은 3단계고 불은 1단계라서 불이 만약에 최소 2단계쯤 됐었으면은 아마 불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불은 현재 1단계인 약한 상태라서. 레벨업. 근데 방금 나 뭐 나왔는지 못 봤네. 생각해보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셀세타 나온 거 맞죠? 오케이, 바로 매기고. 자, 이제 아까 그 장소 가서 노가다 하면서 레벨 올려서 보스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해머로 내리찍는 놈이 경험치 바가 꽤 잘 보여요? 아, 경험치 바가 꽤 잘 보인다고? 그리고 쌍해머로 내리찍는 놈이 경험치가 크다, 칼보다. 아이고, 야, 왜 안 내려가지냐? 올라올 땐 마음대로지만 내려가지 못하나? 아, 됐다. 이거 잡고 아까 그 장소 가겠습니다. 아, 하나 먹었어요? 잠깐만. 그러네, 2단계네. 아, 오케이. 네, 어쨌든 불은 풀업이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얘네 잡아서 노가다를 할게요. 이게 딱 여러 마리 때리기도 좋고, 이게 아이고 아이고. 불은 데미지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몇십 떴죠, 지금? 32 이렇게 뜨긴 하는데 이게 풍은 다다니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고. 여기서 노가다를 해서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올린 다음에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좋아, 여기 잘 모이고 좋다. 아까는 짱났는데 하다보니까 좋다. 여기 좋아, 다 주워 먹고. 자, 경험치 두 배가 풀리기 전에 빨리 와서 다시 치고. 근데 여기서 레벨 한 개만 더 오르면은 얘네도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아, 맞다, 나 그 지금 무기 강화 안 한 상태지. 더 간다고. 그 혹시 이 부분 기억나시는 분 중에 게랄디 맵의 앞부분에 세이브 포인트 있습니까? 여기 좀 더 들어가도 됩니까? 조금 더 들어가 세이브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돌아가서 무기 강화를 하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분? 일단 보스를 상대하기 전에 무조건 돌아가서 무기 강화하고 와야 될 텐데. 아, 있다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레벨 한 개만 더 올리고 가서 거기서 돌아와서 무기 강화하고 보스를 상대해 볼게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 무조건 보스전 앞에는 여신상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 게랄디만 애매해요. 여기만. 자, 경험치 바가 반 찼습니다. 반 거의 다 찼어요. 반. 게랄디 패턴이 아마 게랄에 썼던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게랄디가 이스2에서는 머리만 남아있는데 머리만 남아가지고 막 그 입에서 막 진해 뿜잖아요. 그 뭐야, 순대 막 뱉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몸체가 다 있습니다. 아, 빨간 놈 오키. 그럼 확실히 레벨 올려서 가는 게 안전하겠네. 유니카는 얼마나 어지러울까. 게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돌기만 하면은 얼마나 어지러울까.
아, 네, 그놈 맞아요. 네. 머리에서 막 순대 뽑는 걘데, 여기선 그렇게 징그럽진 않아요. 징그럽다면 아까 오히려 그 진해가 더 징그럽고, 여기서는 그렇게 막 혐오스럽진 않습니다. 어, 뭐야. 아, 요번에 레벨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랐네. 자, 경험치가 아주 미세하게 모자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충당하겠습니다, 저는. 얘네 잡으면 오를 거예요, 아마. 어, 올랐어. 좋아. 자, 레벨이 올라서 HP가 200을 넘겼으니까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 벌려면 돌아야 된다고? 가자. 어려서 괜찮음. 어, 그러네, 있네, 진짜. 유니카 한 열몇 살 되겠지? 됐어. 자, 딱 보이네요. 보스방. 게랄디를 보러 갑시다. 일단 정화는 이거 문 딴 다음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이브는 문 따고 할 거니까. 이렇게 괴마의 메달을 사용했습니다. 이스1에서도 보스방을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그에 맞는 열쇠가 있었는데 그와 똑같죠? 크리스탈 힘으로 정화시켰다. 저장한다.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한번 우리가 돌아갔다 와야 합니다. 여기서 크리스탈 타고 수색대 거점. 확실히 이스가 게임을 참 잘 만들긴 하는 것 같아. 무기 강화를 부탁한다. 응, 여기 리코에게 건네주었다. 얘 이름이 리코였구나. 여자 캐릭터 이름 같네. 으라차. 유니카의 무기의 공격력이 올랐다. 최대한으로 강화했어. 어떻게든 싸울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또 잘 부탁해. 최대한으로 강화했다고 하는데 또 부탁하다니. 그럼 최대가 아닌 거잖아. 자, 강화할 거 있는지 한번 보고 가봅시다. 어디 보자. 다리 지금 방어가 강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고 싸봐야 완벽할 건데 저는 좀 더 모아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획득량 증가. 그래서 깜짝이야. 그래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게랄디 잡으러. 괴마의 좌. 와, 보기만 해도 더워 보인다. 귀여워. 게랄디 경계하는 두 개골. 오! 팔을 끊어주겠어. 오! 오오오오 늦었다. 아. 오! 한쪽 팔 떨구고. 오! 어우야, 용암 용암. 어우야, 아하, 직방 맞았어. 아, 뜨거 뜨거 뜨거. 오오오오오. 자, 밑에 발판 잘 보고 이동.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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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어어, 아, 토하지마. 아야, 토하지마. 들어 토하지마. 어어어어. 자, 팔 끊어내주고. 오케이, 두 개 떨구고 이제 머리 박으면 이때부터 딜. 토하지마. 들어. 어우, 아하하. 오, 뜨거. 용암에 저렇게 손을 담그면 손이 다시 생깁니다. 오! 자, 팔 끊어내고. 요! 오! 팔 하나 끊고. 이건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이네. 오! 팔 다시 끊고. 자, 여기 발판 잘 보고. 발판, 발판, 발판.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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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 날 보고 피하고 이때 끊어대고. 아, 왜 용암에 왜 여기를 들어가. 이때 딜.
아, 부스트 좀 쓸걸. 이 토한 거, 아우, 야야야, 아파. 자, 어, 이 피 너무 많이 깎인 것 같다. 아우! 오! 오케이, 팔 하나 떨구고. 오! 아하! 오, 이 패턴, 아하! 계속 갔어야 되는데, 아, 아, 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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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패턴이 눈에 안 들어오네요. 헷갈려. 됐어. 그래도 많이 깠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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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별로 치지도 못했는데. 오, 이쪽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 팔 떼고. 오케이. 오! 아, 늦었어. 오! 오! 아, 못 떨궜다. 아, 살짝. 살짝 모자르네. 어, 아, 아, 아. 어, 아, 아. 여기 왜 이렇게 좁아, 발판. 잠깐만, 피가 40밖에, 오,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일 났다. 피가 너무 없다. 어어. 일단 다 떨궜는데, 이쪽, 이쪽, 이쪽. 어, 여기 넓다. 어, 여기 좋아. 여기야, 넓지막한 게 좋아. 아, 너 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 그래, 저쪽, 좋아. 여기서 기다리자. 자, 난 여기 있지롱. 자, 토하는 거 냅두고, 휘다가, 머리 박으면 이때부터 딜. 오케이, 아, 아슬아슬하네. 아유. 자, 이 친구가, 게랄디. 이때 이렇게 두드려 맞아서 머리만 남았나봐. 다음 지역으로 갑시다. 아, 이렇게 게랄딘 나얼 형이 되고.